너 다리 왜 그래? 깜짝 놀래서 말 거는 걸로 제 뒷다리가 이 지경이 된 걸 알았거든요. 제가 누가 보면 맨날 누구한테 맞고 사는 줄 임신 증상 이런 게 있더라. 뉴 버전 업데이트 먹겠습니다. 오 너무 김파 엄마 왔어. 괜찮? 박사가 안 올 거 알고 딱 앉아버리네. 아이고 도망갈래? 청소기나 만질 거야? 그렇구나. 모닝 소스에 만찬 쩐다. 잘 먹겠습니다. 아, 사운드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는 앞머리 아니냐고. 저는 지금 일하려고 카페에 나왔는데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하고서는 넘어갈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마스카포네 치즈랑 오레오가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맛있다. 이걸 찍는 시점은 벌써 30주가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사전에 털어주지를 않았어서 지금 말해둡니다. 임신 증상 이런 게 있더라. 뉴 버전 업데이트. 바로 멍인데요. 이번에는 얼굴에, 등에, 가슴에 막 트러블이 와다다다다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고 다리랑 엉덩이 위쪽으로 가려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특히 엉덩이 위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생겼어. 물론 제가 또 몸 부분은 살짝 또 관리를 잠깐 또 놔버리기도 해서 더 잘 가렵긴 했는데, 문제는 가렵다고 해서 살살 긁기만 했는데도 다음날 그게 멍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나만 그랬을까? 여기 임산부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시는 멘트들 좀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멍이 많이 들었어요. 자주 들었어요. 뭐 이런 거 있을랑가요? 없을랑가요? 나만 특이한 거일까요? 갑자기 생긴 특이 체질일까요? 이걸 알아차린 시점이 한 18주에서 19주부터였고 엄청 피크를 찍었을 때가 한 20주 전후였어요. 그리고 엊그제 또 발견한 새로운 어마어마하게 큰 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딜 막 크게 박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이 정도로 멍이 심하게 들었으면 아파 막 이런 소리가 나왔을 정도로 박았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아무튼 되게 약한 충격에도 멍이 심하게 들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옷 갈아입다가 남편이 너 다리 왜 그래? 하고서는 깜짝 놀래서 말 거는 걸로 제 뒷다리가 이 지경이 된 걸 알았거든요. 제가 누가 보면 맨날 누구한테 맞고 사는 줄, 아니면 뭐 맨날 넘어지는 줄, 어디 맨날 부딪히는 줄. 되게 징그러울 정도로 다리에 멍이 확 뒤덮여가지고 네이버나 카페 막 이런 데 뒤져보면서 왜 이러나 좀 찾아봤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래요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게시글 하나에 댓글 조금 몇 개 달린 정도? 근데 뭐 또 무슨 혈소판 감소니 뭐니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은 치는 게 좋겠다느니 또 무서운 글을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겁이 덜컥 나면서. 새로운 값들은 항상 무서워. 그래서 정밀검사할 때쯤에 건강검진 또 주기적으로 받잖아요. 우리 임산부들은 20주쯤이었던 것 같은데 산부인과 가가지고 다리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엉덩이까지는 다 까진 않았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보여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은데 라고 하셨어요. 저는 진짜 엄청 심각해 보였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1차 안심. 아, 내 다리 정도는 좀 가벼운 멍인가 보다. 그 어차피 20주에서 24주 사이에 또 정밀검사 하니까요. 피 뽑으면서 같이 뭐 혈소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철분 문제 같은 것도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임신성 당뇨, 빈혈, 갑상선 수치 모두 정상입니다. 추가로 혈액 응고인자 검사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멍이 막 생기면서 오는 그런 안 좋은 걱정들은 그냥 훌훌 털어 넘겨버리기로 했고, 아 이거 그냥 또 임신해서 생긴 새로운 증상 중에 하나구나 라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보기에는 진짜 안 좋거든요. 이게 멍이 막
온갖 다리에 다 들어버리니까 너무 징그럽기도 하고 반점같이 남기도 하고 가능하면 안 긁고 안 부딪히려고 노력은 하는데 살짝 자극만 가도 이렇게 어제도 이유를 모르겠는 멍이 두 개나 생겨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조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디 부딪혔는지를 모르겠어 도저히. 어쨌든 이것도 출산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특별 이벤트 같은 거겠죠. 배가 이미 겁나게 빵빵해서 이런 거 아니어도 아 나 임신 중이구나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요즘인데 굳이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나 싶다가도 그래도 엄청 괴롭게 막 트러블처럼 뭐 이랬던 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임신하셨는데 멍이 덜컥덜컥 크게 나거나 이러시면은 제 다리 상태랑 함께 좀 비교를 해보시고 침착하게 병원에 가셔서 상담도 받고 조속히 마음이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벌써 8개월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씨가 지금 옆에서 밥이며 빨래며 설거지며 육아며 청소며 진짜 모든 면에서 가사 노동 이런 거 다 도맡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나마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을 하면서 영상도 편집하고 호랑이랑도 되게 좋은 컨디션으로 교감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뜩 밀려있는 영상들 이벤트, 호랑이 성장 모먼트, 귀여운 모습들 그리고 그런 브이로그들은 천천히 또 출산하기까지 아니면 그 후에도 열심히 풀어볼 테니까 꽁진의 인생 재밌게 함께 해주세요. 보고 싶은 영상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뒤에 이어질 소소한 브이로그도 끝까지 시청 요망. 아 오늘 바른 립을 조금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저의 설레발을 시작해서 말씀드리는 QK 브랜드 랩 체크메이트 립이고요. 05번이네요. 얘는 색깔이 없는 투명한 건데 이렇게 발색하면 핑크색으로 올라오는 그런 립밤 같은 틴트고 안쪽에는 바닐라코 글로우 베일 틴트 로지 쉘 발랐습니다. 레드인데 일단 채도가 낮은 물먹은 레드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테스트해보고 있는 쿠션. 발랐을 때는 상태가 적당히 좋았어요. 근데 지속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급하게 또 잠깐 외출 기록. 코엑스를 나갑니다. 잠깐이지만 기분 내면 좋잖아요. 후랑이랑도 같이 갈 거고 간 김에 나도 귀걸이나 하나 사갖고 들어와. 코에 아빠 쓴 거 뭐야? 번쩍번쩍해. 이 선글라스가 뿅. 이 브라이텍스에 뒤에 이런 방댕이 시트가 있거든요. 이거 끼우고 외투 입고 그리고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의자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다 떼버렸어요. 다 벗겨버리고 그랬더니 이제 좀 맞습니다. 무려 10kg가 되셔가지고 이제 왜 여기 이유식 덩어리가 있지. 아무튼 오늘 겔랑 사은품 써봤지 뭡니까? Red Red. 오늘 올블랙 패션이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줬어요. 색깔 예뻐. 봄에 좀 화사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 오늘 저번에 이어서 쪽쪽이를 또 호랑이 쪽쪽이를 또 놓고 와가지고 오늘도 잘 지내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뭐 오랫동안 나갔다 있을 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괜찮기를. 꼭 밖에도 듣게. 장난감 꼭 쥐고 절대 안 깨고 있어. 이제 팍 쓰고 절대로 안 깨겠다는 의지. 뒤집어져 버려. 뭐해? 너 코로나 와 그러다가. 아이고. 기절한 호랑이. 쪽쪽이 없다고 찡얼찡얼대다가 제 목소리 계속 들려주니까 눈이 꿈뻑꿈뻑 그러더니 잠들었습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마법의 주문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림이 너무 재밌어? 어이구.
탐험을 하네? 응? 우와. 오, 너. 이거 언제 떨어졌대? 조심할 거 너무 많죠? 이리 와. 아이고, 외투를 입고도 기억할 수 있어, 후야? 1.5마리 네 등분 해주시고 처음에는 본연의 맛으로 드셔주세요. 김, 파, 와사비를 넣고 비벼주세요. 후에 파야 있어. 후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얼굴이 왜 이렇게 됐죠?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죠? 몰라? 먹을 건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귀여워. 이게 인형의 운명이지. 너무 귀엽다. 너 오줌 쌌지? 방금 적당히 집중한 거니까 오줌 쌌는데. 뭐야? 병 오는. 나 보는 거야? 응. 너 뭐야? 가방. 괜찮아. 거울 막 흔들어도 돼. 엄마 원래 버스에서도 화장 잘 했어. 야, 뭐 화장하는 거 구경하는 거야? 어이구, 어이구. 어, 일어나고 싶어서. 응? 엄마 따라서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이리 오라고? 엄마 왔어. 응. 내 신발 어떻게 입어? 아유, 우리가 고맙죠. 후야, 이게 뭐야? 스피커에서 재밌는 아유, 소리가 나네. 고맙기도 해라. 이렇게 후하게 쳐주시다니.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없다. 그날 밤 잘라놓았어. 어색해? 이걸로 구두 두 켤레는 만들 수 있겠어. 진지해. 표정 좀 봐. 핸드폰? 왜 개인처럼 생겼어? 이게 뭐야? 엄마도 맨날 들이미는 거지? 이게 뭐야? 웃겨라. 뭐가 웃겨? 난리 났어, 막.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